국세청이 다주택 탈세자로 의심되는 400여 명에 대해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20대와 30대인데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주택을 샀거나 집을 사고 부모에게 세를 줘서 잔금을 치르는 등의 이 편법 증여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A씨는 차용증을 쓰고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A씨 자금을 살펴보니 차입금은 사실 A씨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급여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은 고가주택 매매자나 고액의 전세임차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 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와 자금 유출 혐의를 받는 법인을 비롯해 사업 소득을 탈루해 고가 주택을 취득한 고액 전세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개인으로만 보면 조사 대상이 20대 이하와 30대가 절반을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후 기획 조사를 통해 변칙적 탈세 혐의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탈루세액 5,10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